하시네. 79불은 좀 비싼데? 오퍼로 한번 볼게. 아마존으로 한번 보고. 머핀 틀 있어. 우리 이번에 마들렌즈 사가지고 마들렌즈 한번 구워봐야 돼. 맞아. 접시 많아서 접시 안 사도 될 것 같아. 접시랑 컵이 갑자기 많아졌어. 저희는 식물 쪽으로 왔습니다. 식물을 사랑하는. 그거 괜찮다. 근데 50불이야. 너무 비싸. 한번 데코를 해보고 괜찮으면. 오,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식물을 사랑하는 현정이. 하지만 식물을 자주 죽여요. 식물 킬러죠. 식물 러버이자 식물 킬러. 와, 뭐가 많네. 가짜. 진짜네? 여긴 진짜야? 번호가 몇인데? 이건 있어. 다리도 있어. 넘버 9. 아, 그렇지. 저게 요거트. 이게 베지떡. 안에 다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나와 있구나. 요걸도 넣고 이렇게 해서 이게 0.75인데 응, 800원. 약간 요 플라스틱 값이 더 비싸거든. 여기 딱 보면 그냥 그럴싸해 보여. 짠. 한 입, 고! 어때요? 칼참맛, 머스타드 맛, 그리고 어니언 파일 맛. 끝. 어? 저기요. 띠리리리. 이게 훨씬 맛있지? 이게 훨씬 낫네. 그치? 이거 얼마? 1불. 1불. 역시 비싼 게 좋은 거야. 여긴 안 들어가지? 어, 100번 안 들어가지. 얘가 한 켠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안 그러면 반 잘라서 내가 해볼까? 약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 이진데. 자, 해봐. 안 깊어. 여기 안 들어가. 다시. 나라고 그 생각을 안 해봤어. 오늘 아까 전에 H마트 가서 사온 거. 자, 이렇게 보시면 어머, 매운맛을 조절하는 소스, 단맛을 조절하는 소스 레시피가 들어있고 떡 이렇게 한 팩. 에야사.
말하는 거죠? 응. 만두도 해줄게, 특별히. 자기 먹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떡볶이의 떡보다는 떡볶이 뒤에 들어있는 어묵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어묵을 아 으야 힝 아까 계량했던 360ml. 오늘 저희의 저녁 마늘이 들어간 떡볶이랑 그 다음에 만두랑 김말이. 맛있지? 맛있네? 나 마늘 들어간 게 좋아. 여기에 편마늘 튀긴 거 있잖아. 갈릭 프라이. 그거 위에다 딱 데코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거에 바지락 있잖아. 바지락살 넣어 먹어도 맛있고 새우 넣어 먹어도 맛있어. 그럼 해물 맞아. 떡볶이다. 근데 약간 새우는 찰떡냐. 새우는 다음에 또 넣으면 되지. 조금씩 하나씩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뭐 볼까? 재미있는 거 저거 또 볼까? 맛있다.